좋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오픈 렉처스에 가보시면은 상단에 제가 그러니까 예전부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 스트럭처거든요. 어쨌든 간에 랭귀지를 하나 선택을 한다는 거는 프레임워크를 그러니까 플랫폼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웹에다 할 거냐 아니면 뭐 라이노 혹은 뭐 파이썬 할 거냐 C샵 할 거냐. C샵을 하게 되면 이제 윈도우즈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스탠드얼론 애플리케이션 만들 수도 있겠고 파이썬을 하게 되면 뭐 다른 쪽으로도 확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이슈고 제가 계속 어떤 문법적인 부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지오메트리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파이썬을 했을 경우에는 가장 쉬운 라이너 스크립트 신택스가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있던 거고 그다음에 라이너 커먼이라는 이제 API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파이썬이나 C샵으로 가능하고요. 결국 이거는 뭘 하는 거다? 이제 뭐 포인트를 만들고 라인을 만들고 폴리라인을 만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지오메트리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타입스크립트 선택했으면은 웹이니까 웹에는 없겠죠. 라이노 API가. 그래서 캔버스 API나 3JS라는 3차원 그래픽스 라이브러리를 가지고서 일단 기본적인 지오메트리 컴퓨테이션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결국 정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라이노 API 이해하는 거고 캔버스랑 3JS API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프로그램 랭귀지를 바탕으로. 그래서 이두 개가 어떻게 보면 약간 기본적인 이제 베이직이 되고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을 했고요. 이제 더 제가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했냐? 몇번 다져야 될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도 쭉 올려 드릴게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이미 있어요. 이미 보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제가 대화를 통해서 파스를 정해줄게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애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그래서 벡터 데이터랑 비트맵 데이터 그리고 특별한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필요에 맞춰가지고 하나둘씩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잘하려면 얘가 소화가 돼야 돼. 또 얘를 잘하려면 또 얘가 소화가 돼야 돼. 연결 시스템.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문제 없는 수준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수준이에요. 이걸 공부했으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임플멘테이션을 해보는 거죠. 프로젝트에 맞춰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Introduction to Computation Design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이제 어드밴스드 된 버전인데 제가, 올해 하버드 GSD에서 했던 수업이거든요. 데이텀으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레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은 아니야. 좀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맵을 좀 그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겹치죠? 겹친단 말이야 이 부분. 근데 이거는 좀더 들어갈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데이터 프로세싱 같은 것들, 뭐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것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벡터 데이터, 지오메트리 데이터 좀더 어드밴스드 된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본적인 벡터 데이터랑 라스터 데이터를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고 어떻게 쓸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텐서플로우 가지고서 하이 레벨 그 API 있죠. Keras 가지고 쉽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MIT 미디어 랩에 있을 때 했던 리서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실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순수히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 웹.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지오메트리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쪽이고, 이건 인터랙티브한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매핑, 그 다음에 그 전에 했던 2D였다면 이건 3D. 이 수준으로,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수준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다른 쪽으로도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확장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이런 그림이 있으면 좀더 편하니까. 그래서 얘네가 한 뭉친 거고, 얘네가 한 뭉친 거고, 결국 얘네도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 문법보다는 매트릭스라든지 좀 텐서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좀 많이 다루겠죠. CSV 파일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프로세스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데이터 프리프로세싱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는 라이노에 뭉쳐 있었지만 얘는 뭐다? 아주 기본적인 그 퓨어 매스메릭 오브젝트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제가 제출했던 페이퍼 가지고 한 예그젠플 볼수 있고 이거는 2D, 3D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라이노라는 프레임워크를 썼지만 타입스크립트 하게 되면 캔버스나 어떤 3JS API로 해야 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맵박스라든지 JS API, 그냥 3JS 캔버스 이런
그웹 베이스에 대한 이제 API를 쓴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약간 뎁스가 확실하게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것 같고, 그 뒤에는 다 아실 거예요. 쭉 이런 거 있으니까 보셔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들 딱딱 찍어서 저한테 피드백을 서로 핑퐁핑퐁을 해야지 내가 가이드를 잘 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다 있으니까 코드포 디자인 했던 것들 뭐쭉 웬만한 것들 다 올려놨거든요, 여기다가. 그렇게 좀 가이드 맵들을 그려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갈 거고, 결국에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랑 겹칠 거예요. 굉장히 많이 겹칠 거예요. 요 부분이랑도. 저는 그 라이노, 아시다시피 라이노 스크립트 신택스 써도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 그냥 따로 뜯어내고 시각화 시킬 때만 제가 이걸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라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라인을 포인트 두개 넣고 라인이랑 오브젝트를 다 담아놓을 필요 없이 그냥 숫자 여섯 개만 기억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앞에 숫자 세 개는 포인트 1, 뒤에 숫자 포인트 세, 아, 뒤, 두 번째. 그리고 세 개를 하나로 묶은 다음에 걔네들 뭐 10개를 하면 10개의 폴리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10개의 폴리 라인 갖고 인터폴레이션 커브를 그고 디그리 3을 적용을 하면은 인터폴레이션 커브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제가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루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좀더 이렇게 어드밴스된 디자인 프로세스에 그거를 환원해서 임베드 시킬 거냐에 대한 훈련을 드릴 겁니다. 저는 최대한으로 버전 타고 한 번만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에너지 쏟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